전북 정읍시 유진섭 시장이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어린이날을 맞아 정읍 애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분위기가 위축된 어린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25명의 아동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푸짐한 선물을 전달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서 정읍시는 지역 내 아동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전달했고, 어린이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편 캠페인은 어린이가 행복한 정읍, 아동학대가 없는 정읍,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정읍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